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진짜 어릴 때 보고,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청개구리 한번 보시라고. 세 마리가 있더니 오늘은 한 마리만 이렇게 새처럼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오래간만에 보는 개구리라서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집갈 아이들 보여드려 볼게요. 파랑새고요. 7.5cm 분에 있습니다. 7.5cm 분에 있는 파랑새. 이 아이는 3,000원에 가겠습니다. 파랑새. 아쉽게도 파랑새는 5개밖에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합식을 해놔도 이쁩니다. 파랑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굳혀져 있죠. 파랑새는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쪽에 있고요. 파랑새 7.5cm 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식물 다 뽑아서 가고요. 군생은 분리될 수 있고요. 5만 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자, 천년초 가겠습니다. 천년초. 천년초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천년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거 동그랑은 보이죠? 이게 지금 자구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마 제가 다 뜯어서 갈 거예요. 저도 이 아이들을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뒤쪽에 보시면 이런 줄무늬가 있고요. 줄무늬가 있는 것은 천년초. 그리고 줄무늬가 없는 것은 만년초인데요. 만년초가,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만년초입니다. 똑같은 천년초인데, 만년초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줄무늬가 없죠. 아쉽게도 만년초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린다고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는 만년초고요. 수련 가겠습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자, 수련 같은 경우에도 이쪽 라인에 보시면은 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금무지에서 발췌했고요.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키우시려면 몇년 정도를 걸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아이는 작지만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완전 묵은둥이. 지금 보시는 것은 9cm 코트에 있고요. 완전 묵은둥이. 금액은 10,000원이고요. 똑같은 아이인데 지금 보시는 아이는 수련 2두입니다. 2두. 이 정도로 키우시려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 그 정도로 키우셔야만 이렇게 다져집니다. 이 아이는 수련이고요. 수련 묵은둥이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수련 금이고요. 최상입니다. 최상급이고 지금 보시면은 뿌리는 났습니다. 보시면 뿌리는 지금 났죠. 이 아이 그냥 마른 흙에다 심어주 심어 두고 최상급이고요. 금액은 20만 원인데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수련 완전 정말 잘 들어와 있죠. 요 아이들의 자손들이 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블랙노즈 가겠습니다. 블랙노즈. 블랙노즈는 적신군생인데요. 요 아이 적신군생 만 원에 가겠습니다. 적신군생 하나 더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적신군생이기 때문에 받으세요. 적신군생입니다. 샬롯 가겠습니다. 샬롯. 샬롯. 이 아이들은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샬롯은 8,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9cm 코트에 있고요. 샬롯 가겠습니다. 샬롯. 이 아이가 무겁게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이쁘게 안 나왔는데, 정말 붉게 붉게 레더에서 물이 듭니다. 한엽으로 잘 다져. 저희 요 샬롯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받으시면은 마사토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입장 자체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옵니다. 자, 샬롯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 9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요 아이 8,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9cm. 얘는 거진 10cm 정도에 있고요. 보시면 밥이라든지 짱짱합니다. 자, 피치 캔디 가겠습니다. 피치 캔디는 완전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피치 캔디 같은 경우에는 묵은둥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이 있습니다. 분은 포장 중에 지워질 수 있고요. 피치 캔디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개당 2만 원에 가고요. 피치 캔디 여기 색상 보시면 라인에 이렇게 예쁘게 선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랑새 가겠습니다. 파랑새도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금액은 6,000원. 6,000원에서 랜덤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자, 엘크 혼차라 근무지입니다. 근무지인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보시면 그냥 11cm에 가깝고요. 통통하니 예쁩니다. 엘크 혼차라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요 아이 하나만 판매할게요. 진짜 예쁩니다. 보시면 근무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약간의 흠줄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엘크 혼, 이 아이도 근무지에서 나왔고요. 금액은 10,000원인데 두개 정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가 나오고요.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요 아이랑 두 아이가 있습니다. 여제금 가겠습니다. 여제금. 아주 예쁜 여제금이죠. 정말 공룡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지 6cm 정도에 가깝습니다. 여제금. 금액은 38,000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백노금이라는 건데요. 한 개에 5,000원씩 가겠습니다. 사이즈 안 큽니다. 제 지금 손가락 보이시죠? 제 손가락 보이시는 것만큼, 한 마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별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5,000원씩 나갑니다. 개당, 이 아이는 품종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요. 백노금 뿌리 잘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뿌리는 다 보시면, 제 엄지손가락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딱 비교되시죠? 이 아이가 백노금 났습니다. 이 아이는 금액 자체가 비쌉니다. 개당 5,000원씩입니다. 요 아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요 아이 하나에 5,000원씩 나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양진이고요. 사이즈는 작지만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앞전에 제가 5,000원에 판매하던 아이, 요 아이, 5,000원에 판매하던 아이 3,000원에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3,000원에 갈게요.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완전 묵은둥이이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작고요. 대신에 완전히 묵었습니다. 식물들이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제 스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온솔로우인데요. 다음에 이 아이들, 이 아이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샬롯이죠. 이 아이가 핑크 샴페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으면 그냥 담겠습니다. 애들이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포장하기가 조금 겁이 나거든요. 그런 이제 철화가 풀리는 아이들도 자이 아이들은 이제 가을에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연해가지고 저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